갑니다. 자, 오늘은 어떤 단어를 할 거냐면은 얘 해줄 거야. 얘랑 사과 2017년, 경찰 2019년. 알겠죠? 자, 갑니다. 자, 일단은 끊는 걸좀 해야 되잖아. 그쵸? 좋았던 갑니다. 일단 전미어 끊고, 얘가 동사형이죠? AT. 그 다음에 접두어 끊고, 이렇게. 요게 이제 수능형 단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수능형 단어로도. 자, 갑니다. 그럼 이 단어의 포인트가 뭐냐, 이 단어가. 사운드 변형 법칙 알아야 돼. 뭐냐면, 그룹이야, 그룹. 선생님이 사운드 변형 법칙 배운 데는 IAUI, 어센더, 디센더 바뀌는 거. 얘가 뭐냐면 그룹이야. 그럼 가보자. 자, 이거는 뭐냐면은, 함께, 같이. 함께. 함께, 같이. 다 그룹핑 하는 거, 그룹핑. 그래서 얘가 뭐냐면, 그룹핑 하는 거. 시작. 모이다. 그럼 모이다라고 할땐 자동사죠. 그리고 이걸 거꾸로 돌려. 모으다. 타동사죠. 모이다, 모으다. 다 그룹핑 되는 거, 그룹핑. 확인해 보시고. 그럼 얘는 뭐냐? 얘도 그룹핑 되는 게 낫죠. 하나로. 하나로. 근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얘는 형용사, 명사, 동사 중에서 형용사와 명사로 많이 쓰여요. 근데 그 형용사의 뜻이 뭐냐면, 시작. 집합의. 총계의. 이런 말로 씁니다. 명사의 뜻은 집합. 동사의 뜻 집합하다. 집합하는 게 결국 모이는 거죠. 확인해 보시고. 됐나요? 그런데 잘 봐. 얘는 뭐냐면 SE가 분리라고 했죠. 분리. SE가 분리야. 그래서 우리가 나오다를 뭐라고 그래? Separate. SE. Separate.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럼 분리된 그룹이야. 분리된 그룹. 그럼 얘는 1등급 그룹이 있겠죠? 2등급 그룹이 있겠죠? 3등급 그룹이 있겠죠? 나누는 거. 뜻이 뭡니까? 시작. 구별하다, 식별하다. 구별하다. 식별하다. 만약에 자기가 분자를 살려주면 분별하다라고 해야 되죠. 분별하다. 분별하다. 구별하다, 식별하다, 분별하다. 됐습니까? 그런데, 야, 1, 2등급은 밥 줄게. 3등급부터는 죽 먹으래. 아이, 말이 됩니까? 공부 성적도 안 좋아진 것도 기분 나쁜데. 그러면 이건 나쁘게 얘기하면 뭐냐면 차별하다. 구별하다, 식별하다, 나쁘게만 차별하다. 다시 한번 1등급, 2등급, 3등급 나눴어. 구별하다, 구분하다. 근데 1, 2등급은 밥 주고 3등급은 죽 준대. 뜻이 뭐야? 차별하다. 분리된 그룹이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그룹핑 한다는 거죠. 그룹핑.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랬더니 자, 여기 갑니다. 어떤 단어가 있냐면 또 사관 경시 중에서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리가리어스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얘는 ARIOS가 형용사야. 원래는 ARY가 형용사다가 거기다가 또 다른 형용사형 OUS가 붙은 형태인데 포인트는 얘예요. 그럼 얘가 뭐라고 했죠? 하나, 둘, 셋. 그룹. 뜻이 뭐야? 떼를 지어 다니는. 그룹이니까 떼 가능하죠? 떼. 떼를 지어 다니는. 떼를 지어 다니는. 이해 되죠? 그룹이니까 떼. 그러면 떼를 지어 다니는 애들은 어떤 애야? 시작. 사교적이냐? 사교적인. 떼를 지어 다니는 사교적인. 그리가리어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다 그룹핑 하는 걸 뭐라 하는데? 다 그룹으로 모여. 뜻이 뭐야? 모이다, 모으다. 자, 하나로 시작. 총계의. 또는 합계의. 집합. 또는 뭐가 돼? 하나, 둘, 셋. 집합하다. 옆으로 갑니다. 분리된 그룹. 1등급, 2등급, 3등급. 구별하다, 식별하다. 근데 1, 2등급 밥 줍고 3등급 죽준대. 뜻이 뭐가 돼? 차별하다. 그 다음에 그르가리어스 뜻이 뭡니까? 시작. 그룹. 떼를 지어 다니는 그런 애들 사교적인. 됐죠?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컨실. 피디님 여자친구 있나요? 있습니다. 여자친구 컨실러 사용합니까? 아, 센스가 없어.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센스가 없어. 피디님이 여자친구 사귀는데. 응? 컨실러 엄청 많이 사용하지만 컨실러 써?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 알겠지?
컨셉의 뜻이 뭐야? 시작. 은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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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접도 빠지고 얼굴을 은폐하는 거야. 컨셉.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옛날에는요. 영화 잭 스패로. 뭔지 아시죠? 잭 스패로. 알아요? 몰라요? 응, 알죠? 좋아요. 그랬더니 바다. 바다가 뭐죠? Sea. 바다에 숨겨. 보물을. 은폐하다. Conceal. 바다에 숨겨. 그럼 바다에 있는 보물, 숨은 보물을 찾는 거야. Search. 는 찾다. 됐습니까? Research. 다시 한번 찾아보는 거. 조사. 이건 사수능 영단어죠. 조사하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바다에다 무언가를 숨기는 거야. 뜻이 뭐야? 은폐하다. 그 바다에 숨긴 보물을 서치. 뜻이 뭐야? 찾다. 리서치, 조사하다. 찾다. 은폐한 거를 찾는 거죠. 우연치 않게 맞아 돌아갔죠. 자, 갑니다. 옆으로 갑니다. 됐죠? 됐나요? 자, 피디님. 여자친구 컨실러 모른다고 해야죠? 아유, 확실히 쓰던 이름 돼야 돼. 안 돼. 삐! 자, 반복 들어갑니다. 자, 볼까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룹. 그룹핑 하는 거야. 컨그리게이트 뭐라고 한다고? 자, 생각해. 모이다, 모으다. 그룹핑 하는 거. 모이다, 모으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거의 같은 뜻은 맞아요. 근데 얘는 뭐로 많이 쓴다? 어그리게이트는? 그렇죠. 하나, 둘, 셋. 형용사로 많이 쓰인다. 뜻이 뭐가 돼? 시작. 모이는 거. 집합의. 명사의 뜻 집합. 또는 총계의. 동사의 뜻 집합하다. 확인해 보시고요. 얘는 동사로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고. segregate. 분리된 그룹이야. 1등급, 2등급, 3등급. 뜻이 뭐가 돼? 구별하다, 구분하다. 또는 분별하다. 그랬더니 1, 2등급 밥 주고 3등급 죽준대. 뜻이 뭐가 돼? 시작. 차별하다. 옆으로 갑니다. 자, gregarious. 뜻이 뭐지? 때를 지어 다니는. 사교적인.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됐습니까? 어, 좋았어. 옆으로 갑니다. 컨실, 여자들 컨실러. 뜻이 뭐가 돼? 시작. 은폐시키다. 그 은폐된 것을 서치. 뭐가 돼? 찾다. 리서치. 조사하다. 됐나요? 좋았죠?